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합니다.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 찬양합니다. 권혜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일상의 일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며 진심으로 기도하며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입어 주님을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주께서 동행하심으로 딴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삶이 풍족해진 것이 자기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감사제를 지낸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허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웃의 손길과 외국의 원조를 받아 생명을 연명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과 나라를 돕는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온 지체가 주님의 생기를 받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구현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히 11월 마지막 주일 관계전도 온라인 초청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일로 혼잡해진 마음을 주신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에 잘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오며 저녁 예배 때 헤븐 보이스가 정성껏 준비한 추수감사 콘서트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1절로 44절,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주일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되 한 해 동안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신 모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여정 중에 고단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공고함에서 자유케 하사 고침과 치유와 강함과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복된 시간, 주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이제 보내고 또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 또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올 한 해 동안 1월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주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아주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고백하고 나누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막 인상 쓰지 마시고 자리를 바로 잡으시고 우리 본당 예배 참석하신 우리 가족들이 샬롬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4층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시고 주의 이름 높이는 복된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척도, 믿음의 척도 하면 우리는 감사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뭐 또는 나의 믿음이 견고한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감사는 신앙의 척도요, 자녀됨의 증거요, 그리고 신실한 주의 백성의 하나의 산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부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정을 경영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앞서가시면서 공급하셨는지, 어떻게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이 분유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평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하나 헤어보고 또 헤아려보고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이 감사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사망 가운데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내용에서 빠질 수 없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바로 감사입니다.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무슨 기도? 감사 기도가 돼야죠. 온전한 예배, 감사 예배가 돼야 합니다. 온전한 삶, 온전한 봉사, 감사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으나 온갖 다양한 마음으로 봉사하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봉사는, 주님이 받으시는 봉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기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많으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감사,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다, 이 감사로 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3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자, 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말을 하든 일을 하든 하여튼 범사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자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뭐하라? 모르면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삽니다. 산다는 것은 일을 하며 살고 말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언어, 온전한 삶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도 감사로 해야 된다.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되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신앙생활, 부유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 은혜에 대한 응답하는 신앙생활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의 핵심이 뭐냐? 감사, 감사.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며 섰겠습니다만 추수감사주를 왜 지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능력, 감사의 삶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1년에 몇 차례 있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 올 한 해를 감사한 것들을 세워보면서 하나하나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인생 여정을 주 안에서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남은 인생 여정도 감사의 인생 여정, 감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감사를 하잖아요. 당연한 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하는 곳에서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기적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이 뭔가, 어떤 기적인가. 주님은 주 안에서 구원받고 주 안에서 자녀되고 주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은혜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는데 그 감사에는 기적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감사의 기적을 맛보며 증거하며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참된 신앙생활은 감사하며 시작되는데 감사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감사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일곱 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기적을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합니다. 일곱 가지 기적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네 번째 기적입니다. 일곱 가지 기적 중에 네 번째 기적이요 이적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적이라고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이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일곱 개의 이 일곱 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함으로써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일곱 가지 기적을 맛본 아 역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한 완전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모든 인생 여정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기적이 바로 일곱 가지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가 일상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완전한 능력의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이 기적이 일곱 가지 기적을 기록하는 일곱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많죠. 그런데 일곱 가지 기적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요한이 뽑아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함으로써 완전한 기적, 완전한 능력, 완전한 구원자, 완전한 공급자임을 고백해 주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일곱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완전한 잔치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완전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임을 증거해 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일곱 가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기적을 통하여 다시 정리하면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 기적을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둘째는 그러므로 전능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유일하게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입증해 주는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일곱 가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기적 일곱 가지 기적 중에 네 번째 한 가운데 네 번째 기적으로 배치해서 기록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입니다. 일곱 가지 중에 네 번째 한 가운데 한가운데가 몇 번째죠? 일곱 가지 중에 네 번째죠. 네 번째 한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여 증거해 주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시다 유일한 공급자시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임을 증거해 줍니다. 이 네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로 그걸 증거해 줘요. 그런데 이 네 번째 기적의 독특성이 있어요. 아주 이 기록함의 독특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기적도 그런 배경을 떠날 수는 없으나 직접적으로 기록해서 증거해 주는 독특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축사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잖아요. 광야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저물고 있어요. 이제 때가 저물었어요. 막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우리 예수님께 가져왔고
이것을 보고 안드레가 여기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을 앉혀라, 잔디밭에 이렇게 쭉 앉혀라. 다른 복음서에 보하면 일컨대 뭐 마태복음 14장이나 14장 13절 이하 또는 누가복음의 9장 10절 이하나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 읽었죠. 6장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50명 100명씩 떼를 지어서 그룹으로 이렇게 앉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들어 축사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축사하셨다 그래서 축사. 여러분 축사가 뭡니까? 뭐 하는 거죠? 축사는 아시긴 하시나요? 축사나 축사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막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떡 커져라, 떡 커져라. 고기에 여러 마리더라. 막 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축사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감사, 감사했다. 이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여기 축사하시고라는 단어가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율로게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율로게오라는 말은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좋은 말한다, 좋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참 좋다, 좋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칭찬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겁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것은 뭐합니까? 축복하는 거죠. 칭송하는 것을 주님을 향하면 뭐가 되죠?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감사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로게오의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 오늘 요한복음 6장 읽었잖아요. 6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6장 11절에서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한글로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축사했다고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 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쓰지 않고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카리스테오. 따라해 보세요.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딱 하나의 의미로 쓰입니다. 감사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감사하긴 감사하는데 그냥 겉으로 드러난 감사는 이 단어에 해당이 안 돼요. 유카리스테오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부터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감사함을 언어로 표현하고 세 번째는 감사의 행위까지 가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마음에서 언어에서 행동까지 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율로게오라는 말은 뭐 이건데 뭐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한다는 이 세 말이 다 포함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앞에 사용했던 이 단어를 집적적으로 핵심적인 단어 감사하다는 말을 집중적으로 써가지고 유카리스테오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리고 떡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로 한다면 원대로 줘라. 원대로 원하는 대로 줘라. 원하는 대로 준다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 호선 에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만족하도록 주는 것입니다. 만족하도록 모자르게 아쉬워하고 더 먹고 싶은데 이게 아니고 만족하도록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게예요. 우리가 저 시편 23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죠.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줬더니 남은 조각이 몇 강주리? 열두 강주리가 거쳤고 몇 명이 남자 여자 아이를 죄송합니다. 여자 아이와 그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가 몇 명? 여기 5천 명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안드레스라고 하는 말을 여기 쓰는데 남자라는 말이 사실은 성인 남자를 가리켜요. 성인 남자, 성인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를 빼놓고니까 성인 남자인데 그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숫자를 얘기하면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전체를 계산해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2만 명. 굉장한 숫자죠. 어떻든 그렇게 12강주리가 남았고 5천 명이 먹었다. 이런 말씀이 오늘 기적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사실은 뭘 놓고 감사했습니까? 이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했고요. 감사를 했는데 사실은 주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만 보고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한 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자체로부터 감사가 시작돼요. 이거 진짜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감사죠. 이걸 들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감사인데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잔치, 베푸실 잔치를 바라보며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하고 이미 펼쳐지는 거죠.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니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예, 성부 하나님께서 펼쳐지시 놓으실, 지금 백성은 못 보지만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이 잔치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의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아요,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요. 이렇게 사는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감사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이렇게 감사로 사는 자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더 부요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감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감사는 한번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필수이고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에 속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무로서의 감사, 그리고 특권으로서의 감사, 이 감사를 통하여 감사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감사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단 제일 먼저 일어나는 기적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의 기적. 무슨 말이냐? 감사할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감사할수록 믿음의 폭이 커져요. 감사할수록 믿음의 깊이가 생겨요. 감사할수록 믿음이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을 찔러요. 하늘에 닿는 믿음이 돼버려요. 감사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일상에 자녀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자녀로 살아가도록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나는 약하나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곳에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병행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이 나오는데, 9장 10절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서 표현되는데, 이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생략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를 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한 게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고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이, 이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말이 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아나블레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집중해서 딴 데 보면서 거기도 보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본문에서 말한 아나블레포가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는데 하늘도 땅도 보면서 하늘 보고, 이거 아니에요. 하늘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아나블레포 오늘 보면 이건 뭐 신앙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블레포는 원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존경한다, 경의를 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는 게 뭡니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에서 가장 주님 예수와 관계된 두 가지 말이, 표현이 멋있는 말이 있는데, 먼저 생각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누구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생각하라, 예수 바라보라. 근데 이건 예수도 생각하고 아니라니까요. 예수도 바라보고 아니고 예수만 바라봐야, 이게 원래 해석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평생 부부가
나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 거, 이 말은 뭡니까? 난 남편 믿는다는 말 아니에요. 나는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요.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지요. 아내를 믿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만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만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만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보여주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나로 인해 구원받았으니 내 이름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 아닙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감사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요. 구원의 감사, 십자가의 감사, 예수의 감사, 인도하시는 주님의 감사, 날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이름머지 일곱 번 아들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 제가 어젯밤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는 게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수 없는 욕망, 수 없는 이기심, 수 없는 교만함, 수 없는 명예욕, 뭐 이런 거 다양한 많잖아요. 한 해를 살아온 삶을 보면은 마음에서 불이 뜻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역사, 제 이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냥 그걸 다 그냥 단번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매번마다 그 제 삶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요 그 은혜에 감사할수록 무엇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증거는 감사요. 난 믿음이 자라고 있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진짜 감사할 줄 알더라고. 매번마다 감사, 매주일마다 감사, 매 때마다 감사네. 아이고, 뭐가 자라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감사하는 곳에 뭐가 나오느냐?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뭐하라는 말입니까? 감사하는 가운데 믿음의 부여함을 맛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감격은 언제 맛봅니까? 감사할 때죠. 감사할 때. 예? 원망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요. 예? 정죄할 때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는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믿음이 자라는지도 모르고 자라는 경우 언제냐? 감사할 때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소생케 되는 게 언제입니까?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여러분,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의 기적. 오늘 본문 보면 디돔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며 나누어주며 주며 이렇게 되거든요. 감사는요, 감사하는 곳에서는요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 뭐가 어떤 단어가 중심이 되냐면 가지며 소유하며 얻으며 이게 아니고요, 감사하는 곳에서는요 이 중심 단어가 뭐냐면 주며가 돼요. 주며, 나누어주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게, 이 물고기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익투스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그냥 물고기, 그냥 보편적인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부르거든요. 익투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해가지고 흔한 물고기, 그냥 잘 먹지도 않는 갈릴리 바다에 그냥 흔한 물고기예요. 흔한 물고기, 그냥. 예. 흔한 물고기, 작은 물고기라고 말하면 되죠. 작은 물고기, 피리미가 크죠. 일단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이거든요. 그 별 볼 일 없는 물고기. 떡도 말이에요. 떡도. 오늘 여기 떡이라 했는데, 보리떡이라 그랬거든요. 보리떡.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흔하게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 막 그냥 빚어가서 먹는 떡이에요. 그냥 무슨 이렇게 좀 무슨 대단한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이 감사하는 곳에서는 항상 뭐가 부유함이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 부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여유 있는 사람이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위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소년이 왔어요. 여러분, 아이를 양육해 보면, 여러분, 좋은 자동차 여기 장난감 사다 놨어요. 진짜 맛있는 거 갖다 놨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놓은 아이들 뭐 선택할 것 같아요? 자동차 선택할 것 같아요? 먹는 거 선택할 것 같아요? 대답이 안 나오나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는, 아이들은 무조건 먹는 거예요. 입에 들어갔는데, 입에 갖다 뒀는데 들어가지 않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작든 크든 손에 잡고 입에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먹는 게. 한 아이가요,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만약에 어른이 이 도시락을 드렸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예요. 왜 아이를, 파이디온 어린인데, 파이디온 어린이가 이걸 드렸다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린이는 먹는 게 모든 게 모든 거. 그런데 이 자기의 모든 거를 예수님께 가져오네요.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좋겠어? 좋다는 말은 아이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 아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거 드리고 싶어요. 그럼 감사 아니에요. 감사. 감사가 나오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감사는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이 더 부유해지는 겁니다. 감사할 때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사랑의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감사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 뭡니까? 오늘 숫자가 표시되고 있어요. 오늘 간증이 있어서 내가 이 설교도 잘 못하겠어요. 숫자가 나오는데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입니다. 합치면 몇 개? 일곱 개죠. 7은 완전수예요. 그렇지만 작다는 걸 표시해요. 두 마리, 다섯 마리 작잖아요. 근데 이걸 다 먹고 나서 걷어낸 몇 강줄이? 12강줄이는 성경에서요, 구약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요, 열두 제자로 인하여 시작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숫자는 10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가 나오죠? 5천명이 나와요. 5천명. 어떤 데는 7,000명도 또 표현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5, 2에서 12로 5,000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 말은 감사하는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소망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소망의 기적. 그리고 소망의 기적은 항상 맛을 봐요. 오늘 내가 7의 경험을 하고 있으나 감사하는 사람은 열둘의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열둘의 상황에 있으나 반드시 5천명, 7천명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소망이 차고 넘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은 뭐냐면 5, 2는 7이죠. 완전해요. 이 작은 숫자지만 만을 가리키고, 열둘은 꽉 찬 주의 백성을 가리켜요. 여러분, 7천이나 5천이나 이 숫자 자체가 꽉 찬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 잔치를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잔치는 그 잔치하다가 싸울 때도 많아요. 형제들이 칠순 잔치 모였다가 형제 간에 의상에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는 육적인 잔치뿐만 아니라 영혼의 잔치, 내 심령이 만족하는 꽉 찬, 예? 7로 차고 12로 차고 꽉 차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서 그걸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서 축사한다 할 때 감사한다는 말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단어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썼는데 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성찬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찬. 여러분, 성찬이라는 말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유카리스트. 이 단어에서 성찬이 와요.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기 전에 목요일날 뭐 하십니까? 떡을 떼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내 잔이 피다 하시면서 성찬을 하시잖아요. 성찬.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이건 진짜 비극인데 우리에겐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 잔치가 뭐가 돼?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하는 날 잔치를 맛보게 하는 또 다른 소망을 갖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자녀가 되고 공급하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요, 감사함에 살아야 됩니다. 감사할 때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더 부유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고 소망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자 간증이 있는데 먼저 김미린 집사입니다. 아기 김아윤 아기의 엄마입니다.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윤이 엄마 김미림 집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원주중부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서로 교제하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많은 힘든 일들 속에서 준비하였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서로가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된 우리는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신랑이 부부구역장도 맡고 함께 유치부 교사로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쁨에 취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 1년 후 아기를 가지려 하였지만 쉽게 생각했던 임신이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던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신랑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몸이 약했던 저는 아기를 갖기 위해 몸보강을 하면서 산부인과를 다녔고 호르몬제를 먹으며 임신을 준비하였지만 임신이 안 될 때마다 절망하였습니다. 호르몬제로 인해 살도 많이 찌고 감정의 업다운이 심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저는 신랑에게 아기 가지는 것을 몇 개월간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불안함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병원의 힘도 호르몬 약도 능력도 사람의 방법과 생각도 아닌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갖고 기쁨도 잠시 치과 위생사인 저는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여 몸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은 채로 일을 병행하여 힘든 날들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윤이가 뱃속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은 불안한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윤이에게 신랑이 성경을 읽어주며 하나님을 알려주었고 찬양을 많이 불러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자연분만을 결정하였던 저는 출산하기 한 달 전 출산휴가를 내고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려고 하였지만 아기가 3주 빨리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나오긴 했지만 아기도 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히브리어 나베차알이라는 아름답다와 윤택하라는 뜻에서 아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윤이가 태어나고 저희 가정은 더없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윤이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금 깨닫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윤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닮은 아기로 자라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부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드시며 사랑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습 간증입니다. 백도윤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습받은 백도윤입니다. 한때 저는 동업자의 횡령과 연이은 사업 실패로 매우 황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싫어졌고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져 스스로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3년 전 어느 여름날 일요일 아침 일찍 잠이 깨어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한 교회에 빨간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가보자 였습니다. 그 길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역시 저는 교회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만 더 굳어졌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교회는 이단이었습니다. 신기하게 그 다음 주 일요일에도 또 이른 아침에 눈이 떠졌습니다. 다른 교회에 딱 한 번만 더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더 큰 교회를 찾아가 봤지만 여전히 제게 하나님은 뜬구름 같은 존재였고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지인과 약속이 있어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정말 수없이 지나던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교회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약속 시간을 늦추고 급하게 차를 돌려 무작정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제재를 당했어요. 처음 온 사람이었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제 스스로 왔다는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신분증을 꺼내 보이고 나서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의 축도와 함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일마다 부산 수영로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녔고요. 그러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져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마쳤습니다. 수료하던 날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받아봤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울해질 때마다 그 성경책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2년 넘게 도전하던 일이 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지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열심히 기도하며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 처음으로 금요 철야 집회에 다녀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위엄 있고 웅장한 목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라. 제게 그 음성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조금씩 풀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더는 계속할 수 없는 현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게 됐습니다. 조금씩 커지던 희망도 다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12월 부산에서 진행하던 일들을 다 포기하고 처자식을 남겨뒀던 원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일이면 온라인 예배를 올리고 매일매일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기했던 일을 성공시킬 방법을 찾았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때서야 저는 제가 들었던 그 음성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전에 포기했던 일을 성공시켰고요. 세상에 없던 제품을 출시하였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해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제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이 시련도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제게 새 삶을 열어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료 이름이 뭐예요? 형제님, 사료 이름이 뭐예요? 사료. 더큐어? 여러분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더큐어 딱 치면요, 그 저기 애완동물이잖아요. 그 사료. 사료가 개발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뭐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례 간증입니다. 이교선 형제입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교구 부흥 4구역 이교선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등록하여 세례까지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인생의 고뇌를 해결하고자 절대적인 힘이라 생각되는 어떤 것을 선정하여 마음속으로 믿는 곳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 아침마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 가는 것을 귀찮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모르지만 찬송을 부르는데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김희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였습니다. 더구나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도 점점 흥미가 생겨서 조금씩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진정 마음속으로 믿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례받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했고 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의 안식처가 되어달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어린 두 딸을 키우면서 맞벌이를 한다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았고 작년에는 저와 제 아내에게 많은 일들이 있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몇 차례의 교육과 주변의 신앙 고백에 힘을 받아서 저에게도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제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시며 제 영혼의 완전한 안식처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신 제 사랑스러운 아내 이숙경 성도, 그리고 저희 두 딸 이예린, 이아린,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는 원주중부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잘 양육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세례자 간증, 우리 아윤이 엄마, 우리 김미린 집사님, 우리 학습 백도연 형제님, 우리 세례 간증 이규선 성도님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주의 몸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또 마음껏 누리고 주님 높이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증하신 세 분,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15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 방역 안내입니다. 자석 기본거리 유지하시고요.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손소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실 때 손소독 반복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기능이 좋은 걸로 착용하시고, 마스크를 벗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마스크를 벗을까요? 안 벗을까요? 마스크를 벗고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을 하시면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우리 관계도 초청축제가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는 가운데 온라인 그 초청 링크 주소가 있거든요. 주소를 알려주셔가지고 집에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모바일 초청장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교구에서 발송을 할 겁니다. 그 모바일 초청장을 아시는 분들에게 많이 보내주셔서 또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이고 오늘 저녁에는 감사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복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또 되시고, 또 감사의 기적을 맛보는 새로운 감사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푸른 대학 온라인 종강 예배가 금주 목요일에 있고요, 정기당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최양석 집사님, 이미정 집사님 딸 되는 우리 지혜자매가 우리 박영우 형제와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금주 토요일 5시 30분인데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윤식 형제 최지원 자매, 우리 최진을 집사님, 유성은 권사님 딸입니다. 주부의 이름이 잘못 나왔네요. 고윤식입니다. 우리 최지원, 우리 집사님 딸인데, 권사님 딸인데 금주 토요일 이제 12시에 암으로에서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많이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의 사모님, 우리 한성훈 목사님 장인입니다. 이기호 성도님 하나님 나라 가셨고요. 그리고 이순례 권사님 부근 되시는 임영빈 성도님 또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고요. 지난주에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가족 오셨으면 일어서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사모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사모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이순례 권사님, 권사님 오셨나요? 이순례 권사님? 네, 3부 때 네, 많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 영상 하나 있는데요, 이제 함께 보시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한이 장한이 사모입니다. 11월 28일 저녁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의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주미선 자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의 삶을 속에 하소서 예수님처럼. 영화배우 장광장로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다시 힘과 용기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원주 중부교회에서 관계 전도 온라인 전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유명한 CCM 행복의 장한이 사모님과 지미선 찬양 사역자님, 그리고 저 장광 장로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주 찬양 그 사역자도 오시고 장광장도 오시는데 우리 강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 잔치를 통해서 주님이 정하신 영혼들이 있거든요. 구원받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끝까지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의 기적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십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일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생을 살다가 감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